5클릭 두 번째 검색어는 신분 악용한 먹튀입니다. 미성년자라는 신분을 악용해 업주의 신고를 막는 신종 먹튀 목격담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최근 한 국밥집을 방문한 누리꾼 A씨가 공개한 사진인데요. 한 테이블 위에 소주병과 자필 쪽지가 놓여 있는데 쪽지엔 저희 사실 미성년자다, 죄송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쪽지를 쓴 남자 두 명은 음식을 먹다가 매장 밖에 화장실에 간다고 속인 뒤 음식값을 내지 않고 도주했다고 합니다. 미성년자가 주류를 구매할 경우 판매자만 처벌받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겁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식당 직원은 이미 다른 데서 한 잔 하고 왔고 나이도 22살이라고 해서 신분증 검사 안 하고 술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도망간 남성들이 미성년자면 가게 문 닫을 게 뻔하고 사장님께 혼난다면서 신고를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누리꾼들은 아주 악독하다, 미성년자가 아닐 수도 있을 듯. 신분증 검사를 했어야 하는 게 맞지만 미성년자라도 술을 시켰으면 같이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 소식도 이어서 전해주십시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일부 미성년자들이 편의점에서 술병을 깨뜨려서 계산한 뒤에 이를 빌미로 업주를 협박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미성년자 근황이라는 제목과 함께 이 편의점 점주로 추정되는 사람이 직원들에게 보낸 것으로 보이는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이 메시지에는 요즘 미성년자들이 편의점에서 소주병이나 술 종류를 깨뜨리고 본인이 변상한다며 금액을 결제하고 이 결제 내역을 빌미로 경찰에 신고한다고 협박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한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주변 점포에서도 이미 몇 차례 당해서 공지가 떴다면서 미성년자가 술을 깨뜨렸을 경우 그 금액만큼 얼음컵으로 결제하고 변상을 받아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사는 사람은 처벌을 안 하니까 저런 짓을 하는 것이다. 속인 사람보다 속은 사람이 더 죄인이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미성년자에게 술 파는 사람만 처벌받는 그 법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현행법은 파는 사람은 처벌받는 거군요. 그러니까 판매한 분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데 이 구입을 한 미성년자 입장은 이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아 단속에 걸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한 맥주 가게가 분노의 현수막을 걸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주 맥주집 영업정지 사연이라는 제목과 함께 짧은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글에 따르면요, 다른 맥주집 사장의 성인 아들이 미성년자 여자친구를 데리고 해당 맥주집에서 술을 마셨고 이에 단속에 걸려 오는 21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해당 맥주집 사장은 분노의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내 덕에 팔자에도 없는 강제 휴가를 얻었다. 앞으로 미성년자 여자친구랑 술을 마시려거든 너희 엄마가 운영하는 맥주집으로 가렴, 이라는 분통을 터뜨리는 현수막이었습니다. 해당 게시글만으로는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이를 본 일부 누리꾼들, 경쟁업체에서 자객을 보냈다, 편의점도 저렇게 경쟁업체에 보낸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술집 사장님들 입장에선 미성년자 걸러내는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통과되는 신분증이 있는 한 명이 먼저 주점에 들어온 뒤 뒷문이나 쪽문으로 다른 미성년 일행이 들어와 합석하기도 합니다. 가짜 신분증에 속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실제로 SNS로 검색하면 수십 개가 넘는 불법 주민등록증 제작 관련 계정이 나옵니다. 이렇게 작정하고 속이면 사장님들은 손 놓고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해 단속된 5천여 건 가운데 66%가 주류 판매였을 정도입니다. 나이를 속인 일부 청소년들은 신고하겠다면서 사장님들을 협박해서 공짜 술을 먹기도 하는데요. 판매자는 처벌받지만 정작 미성년자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업주를 속이고 술을 주문한 미성년자에게도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습니다. 미성년자도 처벌할 수 있게 해달란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지만 관심 부족으로 폐기된 상태입니다. 반면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업주에겐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이 적용됩니다. 식품위생법의 경우엔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지 못할 사정이 있었을 경우엔 면책될 수 있지만 처벌이 더 엄격한 청소년보호법엔 면책조항이 따로 없습니다.
결국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가 나섰습니다. 만나이 제도 도입을 앞두고 사업자 부담 완화 방법에 대한 국민 의견을 조사해보니까 응답자의 80%가 나이 확인과 관련해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제처는 앞으로 가짜 신분증 등으로 미성년자인 걸 확인하지 못한 사업자에 대해서 제재 처분을 면제할 근거를 찾는 등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뉴빌더 전 연남이었습니다.